경기도 화성 개나리 보호소에서 엔젤이가 왔어요. 엔젤이는 도착하자마자 겁을 먹고 벌벌 떨며 똥오줌을 그 자리에서 싸버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게스트하우스 주인과 개아 주인의 아버지께서 엔젤이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노력을 하여 친한 손님들과 강아지들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어요. 엔젤이와 친해진 단골 손님들이 감사하게도 산책 봉사까지 시켜줘서 엔젤이는 한층 더 적응을 잘하게 되었어요. 에이, 예스, 엔, 알. 뼈다귀 간식도 야무지게 자신감 있게 먹어요. 이렇게 엔젤이는 게스트하우스에 적응하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이제는 손님에게 간식을 더 달라고 매달리며 조르기까지 하네요. 헐, 바닥 먹는 거 보셨어요? 격리 공간도 궁금해하며 들어가고 싶어하고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에 완벽 적응하며 지내는 동안에 루루의 아들 레오도 게스트하우스에 오게 되었어요. 마론아, 겁 없는 구 마론이 현 김봉이 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엄마 루루가 아들 레오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네요. 엄마 루루랑 똑같이 생겼죠? 레오는 겁이 많아 의자 밑에 숨으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태어나서 사람 손을 타지 않아서 그런지 레오는 격리 공간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레오를 그냥 격리 공간에 두니 테이블 위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럴 땐 강제로 만지거나 밖으로 나오게 하기보다 일단은 가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뒀어요. 이렇게 겁 많은 쫄보 레오가 과연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요?